영화와 역사의 만남, 한국 영화의 역사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Back to the Movie,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없는 날들은 웃지 않는 날들이다. 웃음으로 세상을 위로했다는 평을 듣는 바로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면 많이 웃으셔야 하죠. 억지로라도 웃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간단히 웃는 방법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봐야 할지 잘 모르신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보십시오. 오늘 Back to the Movie에서 함께할 영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2013년 영화계에는 코미디 영화의 특별한 기록이 세워집니다. 7번 방의 선물이 코미디 영화 사상 첫 1,000만 관객을 돌파한던데요. 아, 류승룡 씨 연기 굉장했죠. 아, 기존 1,000만 영화들이 이제 블록버스터나 사극, 액션, 범죄였던 거는 달리 코미디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극한 직업이 1,6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또 한 번 역대 코미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영화 대열에 합류했죠. 특히 작년 개봉한 범죄 코미디 영화 범죄도시 2는 이 코로나 장기화로 극장 관객 수가 이제 80% 가까이 감소하면서 사실상 1,000만 관객 시대에는 끝났다라는 비관론을 보기 좋게 또 뒤집어 놨죠.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사랑받는 장르로 자리를 굽힌 우리 코미디 영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 코미디 영화는 언제 시작했을까요? 때는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일보엔 멍텅구리 헌물켜기란 네컷 만화가 연재가 됐는데 이 만화가 인기를 끌자 이필우란 사람이 감독으로 데뷔하면서 만화를 각색해서 영화로 만듭니다. 이필우가 누구냐? 한국 영화사 최초의 촬영기사이자 동시녹음기술의 개척자인데 우리나라 최초 발성 영화 제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성 영화가 수입이 되자 이 연구 끝에 이 필름에 직접 소리를 입히는 방식인 PKR 방열성 장치를 개발하는데요. 간단하게 빛을 소리로 만드는 장치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최초 발성 영화인 춘향전이 개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이필우가 멍텅구리의 감독으로 나서면서 제작, 각색, 촬영, 편집, 편상, 기획 까지 맡아가지고 1인 7인력의 재능을 발휘합니다. 경성의 모던보이인 주인공 최멍텅 그리고 그의 친구 윤바람 그리고 최멍텅이 짝사랑하는 기생 신옥매를 통해서 이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희극왕이라고 불리던 이원규가 주인공을 연기하면서 대중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렇게 조선인 최초 희극배우가 출연한 최초의 코미디 영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 조선에서 제작된 코미디 영화는 멍텅구리 단 한 편이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우울한 시대적 분위기도 한몫했지만 풍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야 하는데 당시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 지금 이 시기에서 지금 웃음이 나와? 라는 분위기와 검열도 큰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코미디 영화 제작은 멈췄고 악극을 비롯한 만담과 난센스처럼 일본에서 건너온 웃음의 형식 그리고 해럴드 로이드,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 등의 외화 코미디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50년대 중반 반공과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또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그때 대중문화에 새롭게 또 등장했던 것이 영화예요. 특히 코미디 영화는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영화의 중흥기를 이끌었는데 코미디가 본격적인 장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1956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병일 감독의 시집 가는 날 그리고 한형모 감독의 청춘 쌍곡선이 등장하면서부터인데 청춘 쌍곡선은 개봉관 관객 36,600명을 모으면서 그의 흥행순위 5위를 기록했던 반면에 시집 가는 날은 관객 동원에서는 큰 성과를 못 봤어요. 그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실연 무대,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실연을 하는 거예요. 영화와 동시에. 청춘 쌍곡선은 당대 최고 스타들이 출연했는데 황해를 비롯해서 홀쭉이와 뚱뚱이로 유명했던 코미디언 양훈, 양석천 그리고 악극단의 유명 작곡가 박시춘, 전설적인 그룹 김시스터즈까지 아주 화려했습니다. 특히 이제 홀쭉이와 뚱뚱이는 영화 상영 전에 실연 무대,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실연 무대를 통해서 코미디 연기를 선보이면서 관객 몰이를 합니다. 뭐 한 15분 정도의 짧은 실연, 무대 올라가서 배우들이 실제 퍼포먼스를 했지만 이 반응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덕분에 뭐 거의 1년 내내 개봉관과 재개봉관을 돌고 돌고 돌면서 무대 인사와 함께 상영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매회 상영 전에 15분 인사나 공연을 하려고 이제 한창 주가를 올리던 배우들이 며칠씩 가서 스탠바이를 할 수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1950년대 전반기까지 없다시피 했던 코미디 영화들이 1959년엔 전체 영화의 10%에서 1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국산 영화 면세 조치, 우수 영화 보장 제도 등등이 시행되면서 영화 제작 활기를 띄웠고 덕분에 국산 영화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코미디 안에서도 이제 장르가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식이었는데 풍속적 사극 코미디 시집 가는 날, 그리고 라이트 터치의 코미디 오해 마세요, 시츄에이션 코미디, 시트콤이죠, 인생 차합 등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중 하나가 난센스 코미디, 코미디언 코미디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던 홀쭉이 뚱뚱이 논산 훈련소에 가다인데요. 당시 코미디 특성상 몸짓과 표정이 매우 중요했는데 영상물로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가 기증되면서 당시 코미디언 코미디 장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로코 많이 보시죠? 로맨틱 코미디의 시작이 60년대 초중반에 시작됐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청춘 영화로 불렸는데요. 다양한 청춘 스타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젊은이들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당시 대표적인 신세대 스타 신성일, 엄앵나는 콤비가 돼가지고 수많은 청춘 영화를 함께 만들죠. 그중에서 코미디 영화도 많았습니다. 특등신부와 3등신랑을 비롯해가지고 이형표의 말띠 여대생, 장일호의 총각 김치 등 뭐 다양한 작품이 등장을 합니다. 청춘 코미디는 자유연애란 소재로 젊은 관객들을 끌어들이면서 흥행에도 성공을 하는데요. 1960년대 코미디 영화사에 빼놓을 수 없는 다작 감독도 등장을 합니다. 코미디 영화의 대부라 불리는 심우섭 감독입니다. 그가 평생 제작한 코미디 영화가 68편인데요. 1960년대에만 40편을 만들어요. 청춘 코미디 청춘 사업으로 17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인기 감독이 된 심 감독. 뭐 다양한 시도를 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여장 남자 시리즈인데 남자 식모, 남자 미용사, 남자와 기생 등등 남자 시리즈는요. 당시 최고의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의 여장이 화제를 모으면서 흥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남자 시리즈 유행이 이제 수그러들 때쯤 팔푼이 시리즈를 또 만듭니다. 덜렁대지만 귀여운 성격의 주인공에 대입해서 웃음을 주는 컨셉이었어요. 팔푼이 며느리를 시작으로 팔푼이 사위, 팔푼이 부부까지 연달아 히트를 하면서 코미디 전성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신 감독은 구봉서, 참 코미디 대부들이죠. 서영춘, 김희갑, 송해 등등과 함께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을 보여주면서 한국 코미디 영화의 개척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코미디 영화가 쭉 승승장구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1966년 영화법 개정과 1967년 공보부의 검열, 강화 방침 등이 또 시작되면서 한국 코미디 영화계에도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제작 편수가 또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흥행도 저조했어요. 특히 이제 코미디 영화와 TV 코미디물 등을 둘러싸고 이제 뭐 저질, 저속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유신 정권의 엄혹한 뭐 검열, 이 체계 내에서 코미디 특유의 뭐 비판이 차단됐으니까 뭐 코미디 영화의 퇴조, 뭐 당연한 수순이었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재 정권 무너졌지만 또 다른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코미디 영화는 전환점을 찾지 못합니다. 코미디 특유의 풍자보다는 이 자학이나
이 슬랩스틱, 뭐 심형래 선생님 등등 치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승리와 함께 코미디 영화엔 그동안 사라졌던 참신한 위트와 또 개그가 반영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코미디 영화의 환골탈퇴가 시작된 겁니다. 그 시작은 기획 영화였습니다. 영화 산업의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흥행성이 높은 영화를 골라가지고 제작하게 된 건데요. 기획 영화 시대가 열리면서 등장한 첫 코미디 영화가 바로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그 여자, 그 남자, 101번째 프로포즈 등등 흥행으로 이어지면서 로맨틱 코미디는 충무로에 정착하게 됩니다. 새로운 유머 감각을 장착한 감독들의 등장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제 강웅석 감독은 한국 코미디 영화의 분기점으로 꼽히는 투캅스를 제작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현실적 상황을 그려냅니다. 뭐 적당히 부패한 고참 형사, 그 다음 지나치게 강직한 신참 형사라는 구도만으로도 수많은 재미 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웃음의 스타일은 다르지만 파급역에서 막상막하인 두 감독, 장진 감독, 김상진 감독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렇게 환골탈퇴한 코미디 영화는 21세기의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시작은 경희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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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똑같네, 완전히 진짜. 이 차태현, 전지현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가 전에 없던 여성 캐릭터를 탄생시키면서 젊은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죠. 당시 헐리우드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제작비 1억 달러의 대작 AI와 맞붙은 일화 유명하죠. 누가 이겼을까요? 개봉 6일 만에 서울 관객 34만, 전국 관객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3주 만에 AI 관객 수 앞분이 눌렀습니다. 이 시기 또 하나의 강력한 코미디 트렌드가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조폭 코미디죠. 닮아야 놀자에 이어서 두 사부 일체가 히트를 기록하고 다음에 가문의 영광 또 대박을 치죠. 조폭 마누라와 두 사부 일체는 3편까지 또 가문의 영광은 5편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모두 박스오피스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특히 가문의 위기, 가문의 영광 2는 563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코미디 속편 영화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들어간 코미디 영화는 그칠 줄 모르고 반경을 넓힙니다. 2003년 개봉한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 조선명탐정 시리즈 등 사극 코미디를 탄생시켰죠. 이어서 액션 코미디, 섹시 코미디 등등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전무후무한 패러디 무비, 재밌는 영화까지 등장하면서 2000년대에는 코미디 영화의 범람을 이룹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 해 제작되는 코미디 영화의 편수와 다양성은 뭐 줄어들었지만 흥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한국 코미디 영화 흥행사를 새롭게 쓴 7번 방의 선물을 시작으로 수상한 그녀, 럭키, 완벽한 타인, 이 관객 500만 이상을 동원하면서 코미디 영화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수상한 그녀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6회 오키나와 국제영화제에서 피스 부문 그랑프리를 받았고요. 베트남, 중국, 일본, 인도 등으로 수출돼가지고 성공적인 평가를 또 받았죠. 유독 코미디 영화와 케미가 잘 맞는 배우들도 있잖아요. 천만 배우 류승룡부터 시작해서 차승원, 유해진, 조정석 등등 일단 나오면 웃을 준비부터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야? 나한테 박수 하는데 언제나 반전 매력을 선보이는 배우죠. 마동석입니다. 다양한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또 코미디로 승화시켰죠. 마동석표 액션 코미디 시대를 연 마동석은 헐리우드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도시2로 1200만 관객을 모으면서 대세 인증을 했죠. 코미디 영화는 1926년 멍텅구리 이후에 100년 가까이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하면서 천만 관객의 역사까지 써내려왔는데요. 시대 분위기에 따라 순응하고 저항하면서 때론 대중들을 위로하고 웃기며 관객들 옆에 있었죠. 지금은 극한 직업이 코미디 영화 사상 최다 관객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도로 사뿐히 그 기록을 넘을 새로운 코미디의 출연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썰킴의 Back to the Movie. 오늘 소개한 영화 중에서 제가 픽한 영화는 다양한 코미디 영화가 쏟아지던 1959년에 발표됐던 김화랑 감독의 홀쭉이 뚱뚱이 논산훈련소에 가다입니다. 양훈과 양석천은 이 김화랑 감독과 콤비를 이루어가지고 발표한 희극들이 히트치면서 전성기를 또 누렸죠. 또 다양한 홀쭉이 뚱뚱이 시리즈가 만들어졌지만 현재 필름이 남아있는 건 홀쭉이 뚱뚱이 논산훈련소에 가다 이것뿐이라고 합니다. 당시 압도적인 스케일도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영화 제작 역사상 최고의 제작비와 최대의 인원을 동원한 영화라고 광고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뭐 그 부분을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 콤비의 모습을 영화로 만난다는 것 또한 또 다른 재미일 것 같은데요. 홀쭉이 뚱뚱이 논산훈련소에 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야오로 산 공략이 말로 심하여 가는 그 어느 때보다 반공과 방첩을 강조하던 1950년대 말 홀쭉이와 뚱뚱이가 많은 이들의 배웅 속에 입대를 준비합니다. 연인들의 사랑과 응원까지 듬뿍 받고 나니 입대가 더욱 실감나는데요. 땀가지 마세요. 싸우는 걸 배우러 가는데 싸움을 안 하면 공연이 가는 거겠지. 전쟁은 나라를 위하는 거고 공연은 싸움은 사회를 망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걱정 가득한 잔소리를 듣는 것도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장정을 위해 드높이 만세를 불러주세요. 홀쭉이, 뚱뚱이. 두 사람의 안전하고 멋진 군 생활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입대 첫날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올 고장 아니야? 아무리 따라가도 소용없다니까 그래. 너희들은 뭐 들으냐? 체중 때문에 입대조차 못할 위기에 처한 건데요. 난 이게 모자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라서 봐. 홀쭉이는 너무 가벼워서 문제, 뚱뚱이는 너무 무거워서 문제. 아무래도 저울이 고장난 것 같다며 우겨보지만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해요. 난 무게보다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미치는 정신이 이것만 가가면 될 게 아니냐 얘기는 이거예요. 어떻게든 군대에 가고 싶은 두 사람은 입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는데 네, 네. 불합격이야.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 그야말로 군경은 거리고 오는 겁니다. 이걸 알아주시죠. 만일 저희가 이쪽은 대회 떨어진다면 군대에 나오죠. 너희들의 그 소중한 가정을 못해는 이대로 군대 문턱도 못 밟나 했더니 다행히 기초 훈련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뛸 듯이 기뻐하는 두 사람. 우여곡절 끝에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는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세요. 말이 돼? 이번엔 군복이 말썽입니다. 기다리고 어디 숨을 쉴 수 있어야지. 어디입니까? 두 사람은 겁도 없이 중대장을 찾아가는데요. 정말! 훈련병 홀쭉이 용문이 좋았습니다. 훈련병 뚱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의 복장은 그게 뭔가? 누가 봐도 이상한 두 사람의 복장 상태. 옷이 대체로 모를 만큼 뭔가 둔하냐고 말이야. 알고 보니 서로의 옷이 바뀌었던 겁니다. 아무리 군대가 처음이라지만 이렇게 둔할 줄이야.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들어와. 알았나? 네. 그렇다면 생활관에서는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너희들은 뭐야? 어차피 예하고 납니다. 사회라면 통했겠지만 여기는 군대. 왜 군대 대남인가? 네. 솔직히 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다행히 첫날인 만큼 주의만 받게 됩니다. 여기서. 네. 기가 죽을 법하지만 절대 기죽지 않는 두 사람. 예, 빨리 누워봐. 일이 불타하다. 그래? 영동에 있는 왼발로 호텔보단 아이스야. 폭신한 침대 때문에 오히려 더 신이 났는데 뚱뚱이는 그 안락함을 누릴 수 없었죠. 무게는 몸이 뚱뚱해서 그대로 풍경이나 바람이 좋아. 선경지명이 있는 뚱뚱이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뚱뚱이와 홀쭉이는 정식 훈련을 시키기 어려워. 중대장은
체급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다른 훈련병과 차이가 큰 두 사람을 정식 훈련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한편 홀쭉이와 뚱뚱이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옥화와 은주 가수인 두 사람이 국군 방송에 출연하게 된 건데요. 8:30 국군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때마침 훈련소 매점에서 휴식 중이던 두 사람 김은주 양과 이옥화 양의 특별 부서로서 논산 훈련소에 거있지한 훈련병을 위해 노래해드리겠습니다. 연주에는 옥화와 은주는 자신들의 노래가 두 사람에게 닿길 바라면서 마음을 담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은주들은 새로운 그 목소리 어떻게 나올지 나올까? 뭐가 될지 나올지 없나 와? 아니야 별 같은 눈동자 거기서 나올 거야? 어? 아니 그럼 눈에도 일이 있단 말이야? 철은 없어도 연인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지극한 두 사람 옥화와 은주의 노래는 오늘도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행복이겠죠. 그런 두 사람 덕분에 훈련소에도 웃음이 넘칩니다. 어느새 훈련소 생활 한 달째 두 사람은 훈련소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지만 여전히 훈련 받는 데는 영 소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요즘 고민거리가 생겼으니 옥하고 자식도 휴지가 뜨거웠더니 그것들이 우리가 없는데 마음이 드는 게 아니야. 암말 해도 이상해. 이게 변했어. 우리가 은주가 마음이 변했으면 난 한 달이 지나도록 연인들에게 편지 한 통 못 받은 건데요. 혹시나 변심한 건 아닌지 걱정에 빠진 두 사람 결국 속상함에 눈물까지 흘리게 됩니다. 울기네 울어 어른네. 그 시각 은주와 옥화는 뚱뚱이의 어머니에게 글씨를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첫 편지를 어머니가 쓰게 하려는 거였죠. 어머니? 벌써 논서 나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편지 쓰다고 화를 내면 없으세요? 화가 났다가도 내 편지를 보면 가슴이 괜히 의미하지 마라. 어머니 편지는 어머니 편지고 큰 편지는 큰 편지죠. 그런데 내일 모레면 내 손으로 편지 써고 싶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는구나. 하지만 홀쭉이와 뚱뚱이가 오해하고 슬퍼할까 봐 걱정된다는데 웬걸? 홀쭉이와 뚱뚱이는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을 정도로 신나게 훈련소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휴식소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동안 내 잠바 군모 좀 손질을 맡았는데 뚱뚱이에게 군복과 군모 손질을 맡기고 자리를 비우는 소장. 이것이 불안한데요. 아니나 다를까 하라는 손질을 안 하고 소장님의 군모를 직접 써봅니다. 게다가 군복까지 입어보는 뚱뚱이. 이게야 장군감이지. 그런데 그때 누군가 갑자기 소장실을 찾아옵니다. 뚱뚱이의 선택은? 좋아. 소장 군복. 소장님께 명령 수고하십니다. 명령이야. 대담하게 소장인 척 상관한테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 시각 정식 훈련을 못 받는 대신 멀리서라도 배워보고 싶은 홀쭉이. 하지만 훈련에서 제외된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되죠. 내 말 좀 들어봐. 소위 대위가 말이야. 나한테 척척 격려 붙이지 않아? 뭐? 연인의 편지 없이도 뭐? 마냥 해맑게 훈련소 생활을 하는 두 사람. 호장님이 됐댔어. 아유 무서워서 혼났어. 아무래도 우리가 먼저 편지하자 그랬나 봐요. 아휴 별걸 다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구나. 오히려 연인들에게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사실 티는 안 냈을 뿐 두 사람 역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지 같은 분과 결혼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가진 애기를 다 떨던 게 이제 와서 키운 게 한 장 없어? 남자들이란 가끔가다
목을 좀 세워줘야 하는 거란다. 뚱뚱이 어머니의 연애 코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점 하나만은 내게 맡기라니까 그러는구나. 하여튼 다념하자고 쓰면 되겠지. 그렇지, 깨끗이 집을 해결해주자 이거야. 두 분 다시 서로가 만날 필요가 없다 이거겠지. 하나의 결심을 지어주는 거야. 두 사람은 기다리다 못해 먼저 이별 통보를 하기로 합니다. 아니야, 네가 먼저 편지 쓰자고 그랬지. 그러니까 넘어서 집어넣어. 뭐야? 좋아. 편지 받으면 너희들도 뜨끔하겠지. 물론이지. 너희들도 먹지 후회하지.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드디어 편지를 넣으려는데. 어떻게 뚱뚱이? 어? 너희 집에서 면회 왔어. 빨리 면회장으로 가봐. 기다리던 면회 소식이라니. 편지를 보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오늘 미운해 올 것 같다 그러지 않았어? 오랜만에 연인들을 볼 생각에 날아가다시피 하는 두 사람. 어머니, 아저씨. 그런데 면회장엔 뚱뚱이 어머니뿐인데요. 연인들의 모습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 오세요고 앉아. 무슨 말해? 혼자 오셨어요? 나라가 혼자 못 오나? 네. 너 또 음주 생각하고 있구나. 예, 기지어다 켜라 켜. 일단. 결국 이들의 오해는 점점 커지는데. 대화 좀 해봐. 전주 한 장 없지? 요새도 안 오지? 아, 그래서 그것들이 잘 왔냐? 그러니까 깨끗이 달려오자 그러지 않았어? 그치. 네? 나라는 왜요? 아내들이나 가서 이문단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좀 끌었지. 우리 어떡해요? 심란한 와중에 위문 공연단을 대신해 무대에 오르게 된 두 사람. 평소 환상의 호흡을 보였던 만큼 노래를 부르며 군인들의 흥을 돋웁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공연단이 도착하고 무대에서 고분분투하던 홀쭉이와 뚱뚱이를 위해 멋진 연주를 더해주죠. 그 사이 대기실에서 깜짝 등장을 준비 중인 옥화 은주. 수많은 군인의 환호 속에 마침내 옥화와 은주가 무대에 오릅니다. 그래도 좋아서 웃고 서 있어? 이건 쌍통하고. 이봐, 아까 약속 틀리지 않아? 좋아서 웃는 줄 알아? 보고 싶던 연인들을 보자 서운하면서도 반가운 두 사람. 와? 저, 수고하십니다. 인사드리게. 오늘 구해주신 방송국 가수분이. 하지만 연인들 앞에선 단단히 삐친 티를 내는데요. 아니, 왜 웃었어? 마음씨 고운 연인들은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느낍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나서야 네 사람만의 시간이 주어지고. 왜 말해 주세요? 물론 화나실 줄 알아요. 하지만 성이나 사랑이 부족한다는 아니었어요. 형 그러시더니 편지를 보세요. 어머님이 다 편지예요. 가요. 어머니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마음을 시험해보려고 일부러 그러셨군 그래? 네. 그렇다면 진짜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두 사람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나서야 연애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됩니다. 홀쭉아, 우리가 오해했었어. 당대 최고의 명콤비, 홀쭉이와 뚱뚱이가 전하는 유쾌한 이야기 영화 홀쭉이 뚱뚱이 논산훈련소에 가다 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홀쭉이 뚱뚱이 논산훈련소를 가다를 보고 오니까 요즘 군대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나왔던 1959년에는요 복무기간이 33개월이었어요 뭐 지금은 18개월로 단축이 됐죠. 국방부에서는 지난 1월 병력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한 장병 공급을 병장 기준 월 1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를 했죠. 병영 생활관도 9인 1실에서 2인 1실이나 4인 1실로 개선하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장병들의 사기 엄청나게 오를 것 같습니다. 영화 속 홀쭉이와 뚱뚱이 시절에서도 장병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있었지만 만약 지금의 달라진 군대 생활을 한다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합니다.
영화와 역사가 만난 백투더무비.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화, 더 흥미진진한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